3년 연속 KB 바둑리그 챔피언에 등극한 티브로드. 이기는 법을 아는 전통의 명가답게 이상훈 감독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박정환, 이동훈, 김승재, 강유택, 박민규가 또 한 번 우승의 신화를 합작했다. 지난해 우승 멤버 그대로 2016 시즌을 시작한 티브로드에게 정규리그 초반은 뜻밖의 난관의 연속이었는데 최강팀이라는 자부심은 한편 부담감으로 작용했고 주장 박정환이 세계대회 출전으로 인해 자주 결장하며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한 것이 부진의 원인이었다. 11라운드까지 저조한 승률이었지만 최강팀의 잠재력은 막강했다. 12라운드부터 연승가도에 올라서며 16라운드에서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 그 여세를 몰아 마지막 18라운드까지 단 한 차례도 패하지 않는 무서운 상승세로 질주하며 정규리그 3위로 포스트 시즌에 돌입한다. 2014-2015년엔 정규리그 우승으로 챔피언 결정전에서 도전자를 기다려온 티브로드에게 준 플레이오프부터 시작하는 포스트 시즌은 낯선 가시밭길. 하지만 이미 우승의 맛을 아는 최강 군단에게 스텝 레더는 몸풀기일 뿐이었을까. 단판 승부였던 준 플레이오프에선 SK 엔크린을 3대1로 제압했고 정관장 황진단과의 플레이오프 역시 2차전에서 가볍게 마무리하며 정규리그 우승자 포스코 캠텍을 위협했는데 일단은 운 좋게 올라가서 기쁘고요. 정관장 팀이 사실 엄청 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결승에서도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챔피언 결정전 1경기는 3대1로 가볍게 승리. 2경기에선 최종부까지 역주한 끝에 아쉽게 패했지만 3경기 승리를 통해 티브로드는 우승의 자리를 또 한 번 고수한 것이다.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챔피언에 등극한 전통의 명가 티브로드. 최대 기전 2016 KB 국민은행 바둑리그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는 폐막식이 지난 20일 열렸습니다. 한국 바둑을 대표하는 선수와 감독 그리고 많은 바둑 팬들이 함께했는데요. 홍석현 한국기원 총재의 인사말로 폐막식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바둑의 든든한 기둥이십니다. 2016년 KB 국민은행 바둑리그가 8개월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혼신의 승부를 펼쳐 바둑 팬들에게 감동을 준 선수들, 보도에 힘써준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개인 부문 시상에서 티브로드의 주장 박정환 선수가 3년 연속 MVP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정규리그에서 8승 2패, 포스트 시즌에선 무려 6전 전승을 거두며 티브로드의 3년 연속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KB리그를 많이 사랑해주신 팬분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한국 바둑도 내년에도 바둑리그와 한국 바둑 많이 응원해주시고 더 열심히 해서 네. 팬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2016 KB 바둑리그의 최연소 주장으로 활약한 정관정 황진단의 신진서 선수는 정규리그 13승 1패로 다승상을 받음과 동시에 우수상을 거머쥐며 2관왕이 올랐습니다. 평생 단 한 번 수상이 가능한 KB 바둑리그 신인상은 킥스의 최재형 선수에게 돌아갔고요. 대단하네요. 예, 3연패 개인 부문 시상 후 이어진 단체 시상에선 티브로드가 3년 연속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디펜딩 챔피언 티브로드는 챔피언 결정전에서의 치열한 혈투 끝에 통합 우승 3연패의 위협을 거뒀고 뒤이어 포스코 캠팩이 통합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바둑리그에 앞서 열린 퓨처스 리그 시상식에선 킥스의 송지훈, 신한천 이름의 유병용, 안정기 선수가 12승으로 공동 다승왕에 올랐습니다. 킥스의 송지훈 선수는 우수 기사상에 다시 한번 선정되며 2관왕의 기품을 누렸고 정관장 황진단과 킥스 팀이 각각 퓨처스 리그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2016년에 대미를 장식한 KB 국민은행 한국 바둑리그 폐막식. 2017년 새해에 더욱 강해진 선수들과 한층 짜릿해진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2기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이 지난 19일 개막했습니다.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은 바둑 국가대표 감독인 목준석 부단과 그 부친 목이균 전 웅진그룹 부회장이 신예 기사들의 대국 기회를 넓히고자 개인 후원을 통해 지난해 창설한 대회인데요. 2013년 이후 입단자 중 총 43명의 프로기사와 연구생 4명, 후원사 영재 시드 2명 등 49명이 참가해 예선전을 치른 끝에 지난 26일 5명의 본선 참가자가 선발됐습니다. 박하민 2단, 송상훈 3단, 박창영, 김창훈, 김다영 초단이 올해 대회 본선 진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정기대회 우승자 박재근 초단과 준우승자 최재영 2단, 랭킹 상위 시드자 2명과 중국, 일본, 대만의 신예기사 6명, 와일드카드로 본선에 진출한 대만의 위리진 초단과 함께 16강 더블 일리미네이션 토너먼트 방식으로 본선을 치르게 됩니다. 제2기 미래의 별 신예 최강전은 오는 1월 6일 대진 추첨식 후 본선 대국을 시작하고 1월 14일 토요일부터 사흘간 열릴 결승을 통해 바둑의 미래를 이끌 우승자가 가려질 예정인데요. 오는 12일에 열릴 준결승전부터 바둑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흥겨운 음악에 날렵한 몸놀림. 위기남녀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장면인데요. 새로 데뷔할 아이돌 연습 현장인가요? 어쩐지 익숙한 이 얼굴들. 분명 어디선가 본 듯하다고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블랙 슈가입니다. 지난 월요일 성동구의 한 댄스 연습실에선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춤 연습에 푹 빠진 4명의 젊은이들은 바로 바둑대상 시상식의 특별 공연을 책임질 기간 한정판 아이돌 블랙 슈가. 믿어요. 생활스타일에서 나오는 카리스마. 저는 실수를 해도 전부 다 귀엽게 봐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제가 이번에 있어서 비주얼 담당을 맡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공연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바둑대상 시상식장을 뒤흔들 비장의 무기를 살짝 공개합니다. 남자 2인조, 여자 2인조 공연과 남녀 합동 무대까지 무려 3곡이나 준비했다는데요. 네, 저희 팀이 준비한 곡은 굿보이입니다. 네. 굿보이란 노래가 또 저희 컨셉과 되게 맞고 또 직역하면 또 좋은 남자잖아요. 저희는
저희는 TT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TT를 선택한 이유는 솔직히 쉬운 동작이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TT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맹연습 중인 단체곡은 깜찍한 안무가 돋보이는 걸그룹의 노래. 멋진 공연을 탄생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상고를 겪고 있다는데요. 잘 하고 있는 거 맞겠죠? 솔직히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뭐 기존에 이제 바둑하면 이제 들었던 이미지랑은 많이 이제 젊은 세대들은 또 좀 파릇파릇하게 열정이 많이 있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는 잘 따라와 주셔서 그리고 좀 많이 노력하시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셔가지고요. 저도 더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상 최초로 결성된 기간 한정판 바둑기사 아이돌 그룹 블랙슈가의 공연이 멀지 않았습니다. 기대 만발 데뷔 무대 살짝 맛보기 해볼까요? 12월 29일 날 목요일 호아마트홀에서 3시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바랍니다. 멋진 공연 부탁합니다. 성탄절을 앞둔 지난 23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사랑 나눔 바둑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프로기사들이 재능 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보태며 바둑 애호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 뜻깊은 행사에 동참하기 위해 각 분야의 초대 손님 및 후원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바둑 콘서트의 의미를 더욱 빛냈습니다. 대구 지역구이신 이제 박성덕 의원님께서 이번에 그 선무 아시다시피 선무실에 불이 나가지고 거기를 이번에 도와줬으면 어떻게나 제의를 하셔가지고 자 그럼 우리도 그 좋은 뜻에서 이번에 그 행사하는데 선문시장의 그 어려운 시민한테 돕자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둑 행사를 하게 됐죠. 이번 행사에는 최철안, 원성진, 조한승, 최정 등 32명의 프로기사들이 참여했는데요.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바둑 애호가 32명을 선정, 프로기사와 수담을 나누고 성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연령의 바둑 애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도기와 페어 바둑, 기념 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로 프로기사와 바둑 애호가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바둑 애호가와 프로기사 간의 지도기, 분위기가 프로시합 못지않습니다. 고교 동문전 인기 해설자 한철균 8단의 모습도 보이네요. 고교 동문전 이런 걸 즐겨보는데 오늘날 그 뵙던 분이 실제 보니까 아주 반갑네요.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좀 창피하지요. 너무 못 두니까. 본인의 평상시 스타일보다는 경직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실전을 연습같이, 연습을 실전같이 하면은 바둑 넣는데 가장 지르기요. 최근 이관왕이 오른 인기 미녀기사 오유진 5단도 재능 기부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랑 나눔 바둑 콘서트에 참여하게 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공룡참배에서 우승하신 오유진 사범님한테 한수 배우게 됨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트너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페어 바둑은 지도기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상대방뿐 아니라 파트너의 생각까지 읽으려니 한수 한수 더욱 신중해지는 것 같죠? 여기 신구의 대결은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모님이 대화 못 잡아서 미안하다고 했지. 손녀 같은 어린이가 바둑을 잘 두는 모습이 참 뿌듯하고 재밌습니다. 이번 바둑 콘서트는 프로기사와 바둑 애호가들 간의 소통의 장으로 기능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바둑팬이랑 소통하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아요. 바둑팬이 없으면 바둑TV도 없고 저희 프로기사도 없잖아요. 행사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바둑을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평소에 응원해 주시는 분, 팬분들 많이 만나가지고 또 더 기쁜 것 같아요. 이번 행사를 통해 모금된 성금은 대구 서문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